왜 자꾸 웃어? 3초 남았습니다. 내국인이 아닙니다. 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유의 신상. 자유의 신상. 자유의 신상. 그게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야? 자유의 신상. 또 외국인이죠. 그분이 외국인이라고? 외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인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지. 우리나라 분일 수도 있지. 아, 문제적 남자인가 보네. 맞네. 아,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형, 저도 나갔었어요, 문제적 남자. 형, 뭘로 나갔어요? 게스트. 아니, 어떻게 나갔어? 여기 똑똑한 사람들만 나가. 형, 장난 아니잖아. 어, 문제적 남자 나갔었는데, 나도. 지금 나갔었잖아. 나 나갔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띵띵.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띵띵. 어? 뭐야? 동자형 아들. 어? 삼촌한테 인사하네? 어? 안녕하세요. 어, 시우야. 어, 진짜 나 시우다. 시우 많이 컸나? 어, 안녕. 안녕. 어, 진짜 시우. 어서 오세요. 안녕. 아, 형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시우랑 MC? 옥동자형 아들인데? 그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순시대 문제적 플레이어 진행을 맡은 신아요. 정시입니다. 오!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구나. 아까 수근 삼촌 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네. 왜냐면 방송 보고 그 열심히 연습한 것도 있어요. 어? 아저씨 어, 진짜? 뭐 있어? 뭔데? 뭔데? 어? 야, 와,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이게 유전자가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시우도 지하철 할 수 있어? 지하철이요? 어. 오, 다르다, 시작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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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동자 형. 야, 야, 남발라. 야, 잘한다, 시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떨고 잘하지? 자, 문제적 플레이어 고난도의 문제를 거쳐서 최고의 뇌생남을 가려낼 텐데요. 평소 플레이어 멤버들의 뇌가 섹시하다는 소문 우리 시우어링이 들어봤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플레이어를 보는데, 와, 멤버들이 이게. 와, 진짜 뛰어넘는더라고요. 뭐를 뛰어넘어요? 문제적인 남자들 볼 때도 네. 그 분들보다 뛰어나고 해서 지금 오늘 문제를 풀 건데 네.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 아, 이거 몰입력 장난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우 최애는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삼촌들. 저는요, 솔직히. 다들 좋긴 하지만 딱 한 명. 우리 수근 삼촌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삼촌 보고 와 바로 가지 말고 용돈 네. 주실 거야, 용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공손했어요. 처음으로 공손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적 플레이어 팀전으로 진행되잖아요. 네, 오늘 플레이어들을 이겨보겠다고 도끼를 품고 출전한 팀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자, 어떤 분야든 스스로 개척하는 자체 제작 지니어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그럼 대결한 상대팀 나와주세요! 어? 이름이 뭐야? 아주! 나이스! 아! 어? 이거를! 아! 아주! 네! 오! 오! 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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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기는 한데 저분들이 지금 우리랑 대결을 하겠다. 아, 일단 찾아주셨으니까 인사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애프터 세븐틴! 아, 여섯 명은 어디 갔어요? 자고 있어요. 아, 아 그럼 뭐 엄선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멤버가? 브레인들만? 네. 세븐틴이 이번에 음반 나오자마자 70만 장이 사전 예약 딱 돼가지고 맞습니다. 아, 대박. 장난 아니에요? 아, 저는 직접 콘서트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 호시 친구는 왜 팬들이 나 깜짝 놀랐어. 왕자님이라 그러는데. 호시 왕자님이라고. 왜 그래? 왜 왕자야?
모르겠어요. 아, 아주 팬들 조련하는 게 장난 아니던데. 아, 내가 누구야 하니까 막 왕자님. 평소 플레이어 자주 보시나요? 멤버들 완전 영상을 다 찾아볼 정도로 요즘 그냥 핸드폰으로 봐도 막 너무 영상 많이 나와가지고. MC 부처. 나는 래퍼 주지. 와. MC 부처. 오.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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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처. 부처 인사들 할 거. 어, 뒤로 올린다 뒤로. 야, 오늘 뭐 할 만하네 세븐틴이랑. 굳이 위협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당신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줄 인생의 결정적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뇌순 시대 문제적 플레이어. 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로 꾸며봤습니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 팀. 자, 유형별로 특별 출제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퀴즈를 낼 건데요. 팀 대항전이니만큼 팀원들과 함께 정답을 논의한 후에 부절을 눌러서 정답 외치면 됩니다. 승리한 팀에게는 우승의 영광이, 패배한 팀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겠죠. 벌칙이 있어? 패배한 팀한테는요, 두뇌 발달에 좋은, 두뇌 발달에 좋은 총명탕 시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여, 아니야, 저기 봐, 정여가. 정여가. 자, 그럼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창의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죠? 네, 창조 능력, 상상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우뇌가 발달한 분들이 유리를 하겠습니다. 우뇌.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한다? 자, 첫 번째 문제 특별 출제위원. 어린이 연기부터 할머니 연기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모셨습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창의력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나와주세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키즈 크리에이터 임광민입니다. 키즈 크리에이터. 반가워요, 광민. 친구 안녕. 안녕. 자, 우리 광민 어린이가 굉장히 끼가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개인기가 있다면서요. 이진호 삼촌의 그 매미 소리. 애기 내미. 애기 내미. 어린이들의 우상. 자, 그럼 박수. 매미다, 매미 있다 저기. 매미다, 매미 있다 저기. 스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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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잡아서 진호 삼촌한테 한번 던져주면 안 돼요? 우상이야, 너무 잡았다, 던졌다. 스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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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필 매미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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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잘한다,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첫 번째 출제위원 광민이는 어떤 문제를 준비했나요? 그림 퀴즈. 그림 퀴즈? 맞지. 이런 거 자신 있어. 그림 퀴즈 자신 있지. 스케치북도 준비했고요. 제시어를 보고 10초 동안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내가 이거 캐치마인드 엄청 잘하거든. 여기 스톱워치가 준비가 돼 있고. 네. 자, 그럼 제시어를 우리 임광민 어린이한테 보여주세요. 자. 오, 잘한다. 와, 저 오빠. 아니, 시우 유의한 카드 좀 했는데. 오, 시우 잘하고. 야, 장학사야, 거의. 준비, 시작! 퀴즈 크리에이터, 우리 광민이 친구의 그림 실력 뭐야? 끝? 3초 남았습니다. 3, 2, 다 끝났어? 1, 아니, 2초 만에 그렸어. 보여주세요. 이거 맞추 이게 뭘까요? 우리도. 뭐야, 이게? 뭐지? 이별 아니야, 이별? 정답! 이거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맞아. 맞죠, 이별. 하나, 둘, 셋. 이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랑 별이구나. 이 별이야. 이거 1차 운동. 2차 운동. 이게 순수함이야, 이 녀석들아. 단준, 나이스. 쇠가 타가지고. 진짜 골반이. 골반 집어넣어요. 단준, 나이스. 어때? 라디오 가가. 오케이. 봐주지 마. 자존심이 평균 나이 지금 쎈 형들이 지금. 이봐, 분틴. 쉽지 않지?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예, 광민이. 광민이. 또 눈 이상하게 바뀌는 거 같아. 그래 보자, 광민이. 시작!
왜 자꾸 웃어? 3초 남았습니다. 이 땡하면 맞아. 그림을 잘 그린다. 땡! 자,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이게 뭘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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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븐틴이 받았습니다. 정답. 메시. 네. 메시. 왜 메시야? 10번. 메시. 지금 몇 시? 메시. 잘한다. 우와. 뒤엔 뭐 그린 거지 그럼? 배추 국물 이래니까. 인공위너리 메시가 누군지 알아요? 아, 진짜. 어떻게 알아요? 바르셀로나의. 바르셀. 공격수, 공격수. 공격수 잘하는 오, 저 맞아요. 와, 그거로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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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메시. 강민 축구 잘해요? 오, 오 진짜로. 오, 우스터 헛다리도 해? 응. 오, 한번 보여 줄 수 있어? 강민 지금 모션 모션 하고 보여 주라고. 잘 받아 가슴으로. 자. 자. 오!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어 보여주세요. 오, 이번에 뭔가 쉬운 거 같아. 준비. 바로 왔어. 느낌이 안 나. 느낌이 안 나보다. 준비. 자, 10초 동안. 우리 광문이 친구가 착. 바로 내를 들었어. 왔어. 5초 남았어. 아, 나 지금 세레모니 하고 싶어가지고 저 맞추고 싶다. 세레모니 해야 돼. 맞춰줄게. 오케이. 자, 그만. 힘을 믿는다. 자,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아! 우리도 우리들은 보여줘. 저 네, 세븐틴. 기생충. 야, 저걸 눌러세요. 눌러세요. 기생충이 생각. 누구냐, 누구냐, 눌러세요. 누구냐, 눌러세요. 누구냐. 정답. 오지의 마법사? 아니야. 여기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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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몰라, 몰라. 몰라. 자, 세븐틴. 모아의 석상. 아프다, 나. 정답.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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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김동현이야? 나라고? 오, 닮았어! 아니야, 모아의 석상에서 내가 김동현을 아, 그게 야 그렇지, 그렇지! 김동현이야? 그게 나야! 우와, 대박이야! 피노키오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진짜 닮은 꼴이 있어요. 오? 어? 자, 여기... 오, 진짜 있어. 오, 닮았어, 닮았어. 지금 이렇게 잘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진행 능력이 더 놀라웠어. 시우 아주 잘 집어내는데. 잘 그리는구나. 야, 야 이거 뭐야? 사실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추셔서 그림 문제 하나 더 갈게요. 강민 어린이 괜찮죠? 네. 네. 제시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제시어 드렸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 시작하면은 강민이 커와. 시우 씨 준비. 준비. 시작. 오 빨라 빨라. 오, 좋아. 아, 이번엔 좀 디테일한 그림인데? 사람을 저렇게 그리는구나. 3, 이게 머릿속에 2, 1, 그러면 네, 자, 죄송합니다. 자, 덜 그렸나 봐. 덜 그렸어요. 지금 되게 아쉬워, 뭐 덜 그렸어. 우리도. 네. 세븐틴 형한테도, 세븐틴 형한테도. 우리 안 보여줘? 나, 아, 내가 보고 한번 기회 줄게요. 아, 100% 정답 아는데. 알아,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알아. 5초 드렸습니다, 5, 저희예요? 4, 해요? 눌러. 3, 눌러, 눌러.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뭐야 뭐야? 정답 뭐? 맞출게요. 그거. 죄송합니다. 우리 알아. 야 손 디테일 봐. 왜왜왜 왜? 타노스. 왜? 어? 야 뭐야?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잠깐. 이거 다. 어 정답. 어벤져스. 정답. 아! 아 정답. 아! 아! 아 다 왔는데. 좋았어 좋았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 왜 우리나 안 틀어줘 저거만? 아니 왜 우리나 안 틀어줘 저거만? 저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흥 떨어져 틀린 거 아니야? 우리 폐기물들 노래가 없어. 있잖아요. 아, 아카펠라잖아요.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난다. 음모 예뻐. 기대인데. 자, 지금 현재까지 그림 퀴즈 2대2입니다. 재밌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진짜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 와. 이번에 맞춰야 되겠다. 이번 거 좀 어려운 거 보다. 맞춰야 돼. 시. 어, 누굴 본다? 어? 누굴 보는데? 아, 누굴 봤어? 누굴 봤어? 누굴 봤다. 누굴 본 것 같아. 방금 차은우 씨 봤는데. 어? 황재성 아니면 차은우인데. 차은우 씨 봤으면은 뭐 그러지? 누굴 봤다잉? 사람이다. 끝.
뭐? 자, 땡. 자,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누구야? 자, 우리 형한테 어, 들고 있어 보여. 나야? 플레이어 형할 때도 보여주고. 우와, 뭔가 좀 그림. 됐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뭐 그림? 프레디 머큐리 저기 네, 아닙니다. 백종원, 백종원 아니야? 야, 아까 백종원일 수도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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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플레이어 팀. 이건가? 백종원.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 무엇을 그린 걸까요? 네, 애기들이... 사람이겠죠? 아, 사람들이 위한 거.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힌트. 자, 우리 시어리 힌트. 내국인이 아닙니다. 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의 신상. 자유의, 자유의 신상. 그게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야? 자유의 신상. 또 외국인이죠. 그분이 외국인이라고? 외국에 있는 건 아니지 않소. 한국인 아니잖아요. 아니, 모르지. 우리나라 분일 수도 있지. 내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이죠. 그래? 그래? 자, 세븐틴.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 잠깐만, 우답치고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반응이? 오, 이 정도라고? 원래 좀 그래. 주라가도 헤어스타일이 다른데. 광민아, 이 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했어, 우답치고. 이 손이 의미가 있대. 야, 자기 상의했어. 네, 플레이어 팀. 도널드 트럼프? 자, 제시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 제시어가 있거든요. 제시어 그대로. 이거 맞아. 니나 안 눌렀어. 맞아. 야, 뭐 눌렀어? 우리 맞추자. 뭐 눌렀어? 우리 맞추자. 트럼프. 정답! 아!